편에서는 이제 참조로 채소 육수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채소 육수에 간장하고 미향 밀엿 미향 밀엿 지금 설탕 미향 넣어서 섞어 넣습니다. 일단 얘들 정등을 또 약간 넣어주면 좋아요.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업장용 레시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갈비, 묵은지, 김치 국물, 들기름, 채소 육수, 대파 올려서 이거 들어가야지. 양념에는 아까 봤듯이 간장, 미향, 정종, 물엿, 다진 마늘, 생강가루. 이제 데친 거예요, 이거 이제. 시간이 없어. 미리. 어렵다. 숯기를 빼가지고 데쳐서 이거는 이제 흰물을 빼내야지. 대량이라서 우려먹으면 힘드니까 조심해서 해야지. 뭐, 업장에서 이러시는 거는 다 알지. 가정에서 야, 노고는. 네, 산물로 이렇게 인지하지. 이거를 다 꺼냈다 놓다 못합니다. 솔직히 양이 많아가지고. 업장용은 간단하게 노동입니다. 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약 지금 300인분을 하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다시 그 사이 레시피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준비하기는 이제 등갈비를 하루 전에 찬물에 담그고, 그 다음에 갈비와 갈비 사이 칼집을 이렇게 놔서 이렇게 잘라버려도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끓여서 생강과 얼개수입 넣고, 이렇게 살짝 삶아내버려요. 빨리 삶아내야지, 오래 삶으면 또 영양가가 너무 빠지니까.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은 이제 고기에 양념장을 버무려주고, 김치 넣어서 같이 덮어주고, 이제 물을 이렇게 푹 졸여주면 돼요. 아까 말씀했듯이 고추장과 고춧가루는 집에서는 이제 취향에 맞게 넣으면 되고, 업장용은 대량으로 오기 때문에 담백하고 맛있게 하려니까 이런 양념장을 만들어서 아까 해놓은 양념장을 넣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기를 섞어줘야 되는데. 참고로 맛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육수를 좀 더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장은 물 대신 육수를 넣는 거예요. 저 육수를 빼고 안 빼고 맛이 완전히 틀립니다. 사람들은 귀찮거나 일이 어려워서 안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죠. 건강과 맛을 위해서. 저거 빼는데 시간과 노동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게 양이 많아서 젓기도 힘듭니다. 이제 마늘 넣고, 우리 돼지고기에는 마늘이 참 살을 궁합도 맞고 맛도 내주고, 이제 생강가루 좀 넣고, 네. 아까 삶았어도 잡내가 나니까 한 번 더 맛도 영양도 또 향기 이런 걸 내주. 네. 모든 조리 작업자는 마스크, 모자, 앞치마 다 착용하고 왔죠. 다시 한번 또 저어줍니다. 하도 양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